타고 직접 가는 것 같은 The windshield when they were spraying us and the water spray that was really unexpected. 시도도 되게 새로운 것 같고 자동차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자동차, 그러니까 쇼트필름 프로모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상업극장에서 한 3개월 동안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보통 그 현재 보면 그 한국 그 영화라든가 특히 한류 영화라든가 영화를 다 제작한 다음에 나중에 4D 효과를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획 단계부터 그 4D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메이킹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은 3D고요. 그 다음에 4D는 신체 접촉이기 때문에 먼저 그 3D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비디얼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그 3D로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 원래 3D로 촬영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D로 만들어서 후반에서 3D로 컨버팅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진정한 3D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촬영부터 사실 하는 것이 진정한 3D고요. 예를 들어서 아바타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D 촬영을 위해서 그 키 멤버 3명을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현재 그러니까 아바타 그 제작에 참여했던 세 분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랑 스테레오그래퍼 그다음에 리깅 테크니션 사실 그게 3D에서는 키 멤버들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그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좀 크죠. 왜냐면은 기존에 보통 영화는 이렇게 카메라 한 대로 이용하는데 이 3D는 카메라 두 대로 예를 들어서 수평 방식이 있고요. 카메라 두 대로 나란히 그리고 또 직교 방식이 있는데 이런 큰 극장용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라든가 그런 그 영화를 찍기에는 이 직교 방식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그 피로가 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촬영할 때도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로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동물 그 두 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 한 대에서 찍고요. 중간에 그 미러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있는 카메라는 바로 이 거울을 찍어요, 입자를. 그러면 그 두 카메라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 눈이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잡힐 때 거기에서 보이듯이 그 시점이 바로 이 뇌에서는 바로 그 3D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그 모니터로 카메라 두 대로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장면을 찍을 때마다 그 두 개의 그 시점이 그 바뀌기 때문에 그 리깅 테크니션이 항상 그 얼라인먼트라든가 칼리브레이션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3D 촬영은 2D 촬영보다 시간이 두 배, 세 배 더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두 배, 세 배 더 드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자동차의 그 운전자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전자 포인트 오브 뷰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차 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이 차를 한 대 아예 그 개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직접 촬영을 했고요. 나중에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서 왜 저런 샷이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IMAX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3D 촬영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4D인데 저희 같은 경우 그 4D의 그 극대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4D라면 신체에서 그러니까 의자의 떨림, 그다음에 바람, 향기, 그다음에 또 위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없는데 그걸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 그 자동차 매니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와서 차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새 차 분명히 그 향기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는 순간 그 약간의 그 미세한 의자의 떨림 그러면서 핸들이 올라오고 의자가 약간 올라오죠. 그죠? 그때 동시에 타이밍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4D 프로그래머가 미리 이거를 기획 단계부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운전대를 잡고요. 이제 시동이 걸리고 자, 항상 이제 뭐 스토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녀가 항상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녀가 등장을 해서 과연 누굴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남자분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그 와이퍼를 눌렀어요. 그래서 그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자에서 그게 나오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보는 관객이 볼 때 같이 움직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여자분이 탔을 때 여기서 똑같이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오는 그 향수. 그러니까 바로 이 4D라는 그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2D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름답다. 이 시각에서만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향수랑 같이 느끼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 드라이브 과정은 계속 의자가 움직이고요. 자, 자동차가 턴할 때마다 의자도 같이 터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옆에 미인이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긴장을 하다가 앞에 차가 있으니까 갑자기 서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의자의 그런 느낌, 브레이크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을 때 약간 이런 떨림 그런 느낌도 정확하게 4D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뭐랄까 관객이 자동차 그 운전자 느낌이 더 강하게 신체적으로 같이 오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긴장을 하니까 땀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미인이 참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손을 쫙 올려서 선루프를 딱 열어주면 밤 공기, 바람이 싹 불어오죠. 그때 극장에서 동시에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그러면 뭐랄까 그 느낌이 더두 배로 정말 그 자동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이 그런 느낌을 관객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극장에서 찍었던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헤어지는 장면인데, 나중에 헤어질 때이 여자분이 명함을 주고 헤어지는데 보니까 이 자동차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사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헤어질 때 뭔가 낭만적인 장면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4D 극장에서 역시 낙엽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을 같이 떨어지게 할수 있는 그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 4D 그 영화라든가 영상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그 4D 영상은 사실 한국이 현재 최고고요. 그리고 수출하고 있어요. 인도라든가 중국,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이 제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4D는 그러니까 띠팡용 상업 극장으로 활용화는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타운 LA에 라이브라는 극장에 처음으로 4D관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4D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런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을 이용해서 관객들이 좀더그 욕구를, 그러니까 오락과 엔터테인먼트를 좀더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